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스마트 리포트 이슈는요, 셀트론 관련주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그거 뭐 특별하게 대정화금 바이오스톡스텍에 대한 기업 내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영상을 좀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닌 것 같아서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셀트론 관련주 두 종목 정도는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정화금, 바이오톡스텍, 셀트론 관련주로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종목은요, 셀트리온 관련주입니다.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대정화금인데요. 바이오톡스텍은 지난 8월 5일날이죠. 예, 그때 한번 분석을 했던 거라 가지고 그때 했던 내용들 약간 요약된 부분하고 최근에 어떤 제 분석 좀 덧붙여가지고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죠. 예. 그리고 대정화금도 어제 시간으로 이제 한6% 급등한 채 마감되는데요. 셀트론이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이제 생산에 이번 달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거를 또 발표하다 보니까 그 임팩트 자체가 이 관련주 쪽으로 쫙 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셀트론이 생산에 돌입하는 게 이제 아마 9월 한 말쯤? 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으로 그냥 하루짜리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결국은 셀트론이 이번 연말까지 쫙 이제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관련주들, 예, 대정화금은 이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2대 주주가 셀트론이죠. 예, 그래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정화금은 제가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엔 대정화금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먼저 이제 바이오톡스텍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제 저번에 제가 8월 5일날 예, 그때 분석했을 때가 이때였는데 잠깐 튀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뭐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큰 어떤 시세 뭐랄까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지금 이어지진 않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그대로 예, 매집의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혹여라든지 매수하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셀트론이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관련주에 대한 어떤 부각, 그리고 이제 또 자체적으로 또이 기업이 투자해놓은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이 발생할 때좀 튀어오를 수 있는, 예, 그런 재료적인 어떤 접근을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은 사실 이 기업이 크게 돋보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예, 셀트론이 2대 주주라는 그 재료가 가장 임팩트가 큰 어떤 모멘텀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특정 집단 세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진입을 했다가 보기 때문에 명분을 뭘로 삼아서 주가를 띄우고 또 이제 거래량을 이제 고점권에서 일으켜서 수급을 분산시킬지 여부는 차차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케이스, 예, 뭐 그리고 굉장히 부실주도 아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 성격은 아니고 이번 대세 상승 사이클에서 바이오 장세 사이클에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취하고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런 관점으로 그때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2억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예, 이평선에 지금 이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죠. 예,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도 없고, 또 신규 매수도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이 아닙니다. 예, 추천도 아니고 매수 타이밍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정화금도 한번 볼게요. 대정화금은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 있어요. 예. 셀트리온의 이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상업 생산에 돌입하고 생산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이 기업이 부각이 안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올랐던 요두 번의 장대 양봉이 뭐 사실 뭐 셀트리온 때문이 아니라 SK 케미칼 쪽하고 합자 회사를 만드는 부분이 예, 공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따가 이제 공시 내용을 제가 짚어드릴 텐데, 연말까지는 시세가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 봐요. 예, 시세가 막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좀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에 공급하는 그 재료도 예, 하나의 또 모멘텀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것 같긴 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모멘텀은 SK 케미칼과의 합자회사 만드는 포인트다. 뭐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가치 올리는 데는. 그래서 주가가 높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한번 분석해 볼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메인은 셀트론이고 셀트론 그룹주들이 이제 어제 급등을 했죠. 예, 시간에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뭐 그런 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한국의 셀트리온, 코비드19 항체 의약품 예, 상용 생산 개시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셀트리온은 이번 달 코비드19에 대한 임상용 치료에 상업적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화요일에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확실히 정부에서 얘기해 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이제 내용을 더 짚어보면요, 뭐다 알고 있는 거 있지만 이제 외신에서 보도된 거니까 한번 짚어보면요, 약물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서 규제 기관에 곧 요청을 할 계획이며, 승인을 받기 전에 약 100만 도주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 도주가 이제 1회 투여가 이제 1도주죠?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100회 투여분.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법은 7월에 임상 승인을 받은 후 인간에 대해 테스트되는 국내 최초 코비드19 항체 약물이다. 예, 항체 약물 최초죠. 일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권기성 개발본부장은 말을 했다. 그래서 뭐그 다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32명에 대해서 일상시험 완료했고 규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며, 예, 다음 임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일상 연구에 추가로 9명 등록하고 있다. 경증 환자 효능 검사죠. 영국에서 인간 임상을 하고 있으며 후속으로 경증 및 중증도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 글로벌 2, 3상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꽤 자세하게 보도가 된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꽤 뉴욕타임즈면 꽤 비중 큰 언론사죠. 예,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가 이제 좀 수정돼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생산 예정인 물질은 셀트론의 생산 예정인 물질은 생산 공정 검증용으로 상업용 생산 시설에서 만들게 된다. 예, 상업용 생산 시설에서 예, 막 예, 판매되는 그 생산 시설에서 생산 공정 검증용. 예, 이게 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허가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업용 생산이라고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한다고 발언하는 게 사실은 적절한 게 아니죠. 예, 허가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산 공정 검증용이라고 이제 수정 공지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생산 공정 검증용 요거는 승인 받으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예,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해 살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정 공지한 것 같아요. 생산 공정 검증용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주가에 영향 미치는 요소는 아니죠. 예,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보도를 한것 같은데 어젯밤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추세적인 영향은 없을 거고요. 누군가 좀 악의적인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정 공지했다는 거 이해하고 있으면 될 거, 왜 그러는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 관련된 주요 내용 한번 짚어봤고요. 바이오소스텍 뭐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뭐 어차피 그때 짚었던 거기 때문에 8월 5일날 영상을 보면 예,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아로 임상 대행 어떤 이제 회사예요. 계약 연구 기관 CRO라고 부르거든요.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그래서 의약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식품들, 화장품, 화학 물질, 예, 뭐 농약까지 식물질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연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예, 전문성을 갖춘 연구개발 전문 산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세포, 동물 등을 이용해서 세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이용해서 효능과 인체 유해성, 안정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연구하는 바이오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어떤 산업이죠. 그래서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임상 연구들을 이제 주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셀트론이 지분까지 투자하면서 긴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이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는 기업도 아닌데 이 기업의 11%나 2대 주주로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죠. 예. 요 핵심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일 수 있고 주가를 뭐 상한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상한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되는 거죠. 예, 시총도 작기 때문에 뭐 날리기 뭐 수월한 어떤 거겠고요. 그래서 8월 5일날 모멘텀 정리해드린 부분이 급성 호흡 곤란증후군 신약을 임상하는 진행 포인트가 있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한 바이오포화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웅 테라피틱스, 대웅 계열이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독성 연구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두 가지라고 그때도 체크해야 되는데, 이뮨메드라는 회사. 요 회사가 이제 유럽과 한국에서 코로나 임상 이상 예, 신청을 했는데, 요게 예, 승인되는 포인트. 근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뮨메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약물 재창출입니다. 환자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능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반향을 좀 일으킨 그런 어떤 후보 물질을 갖고 있고요. 또 셀트론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우호적인 어떤 진행을 할 경우 2대 주주가 부각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요 포인트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요것도 이제 소식이 나온다면, 뭐 유럽에서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포인트가 좀 크겠죠, 모멘텀이. 그래서 요 회사 이제 대표이사 예, 인터뷰 그때 읽어드렸는데, 이르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임상 돌입할 거라 했는데, 안 됐죠, 아직. 이 회사가 이제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세종 벤처 파트너스거든요.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 20억 정도 예, 이민배에 이제 투자를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이제 러시아, 이제 이상 신청한 거, 여기 이제 좀 승인 떨어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이오톡 스택은 요 스카스 BTT 바이오 애널리시스 그리고 세종 베타 파트너스 요 회사가 이제 주요 자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 자체가 CRO 사업, 예, 안정성,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대리해주는, 예, 그런 사업이고요. 뭐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애널리시스란 이런 분야인데요. 시료 분석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 투자, 세종 벤처 파트너스 통해서 여러 가지 벤처 기업 그리고 이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좀 투자를 한게 그게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부각이 되고 이런 건데 좀 연속성을 지니는 포인트는 아니죠. 예.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올려주는 포인트는 아니죠. 연속성을 지닌 어떤 캐시카우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이런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CR로 본업 자체가 성장성이 높아야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고성장을 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재료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정화금인데요. 대정화금 뉴스 나온 거 먼저 좀 체크해드리면, 셀트리온 원료 의약품 공급, 예, 그래서 주요 고객사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급등을, 예,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뭔가 좀 좋은 어떤 흐름이 되면, 예, 부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볼땐 중기적인 관점의 기업 가치는 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26일 날 공시가 나온 건데요. 요게 이제 두 번의 아까 장대 양봉이 나온 재료다. SK 케미칼하고 합작 투자 계약을 통한 전략적인 제휴. 예.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 합작 회사를 통한 정제 기술력 향상. 어떤 부분이냐면 전자 소재 쪽입니다. 반도체 OLED 소재. 요쪽이 이제 사실은 소부장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육성하고 키우고 있는 분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기업 가치, 뭐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포인트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생산성, 수익성 개선시키고 신시장 개발 여력을 확보하고 또 SK그룹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정화금이라는 이 낮은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는, 예,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금액은 60억.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은 1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요때 또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뭐 파토나면 이제 주가는 좀 고꾸라지겠고. 그래서 제가 볼땐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쪽에 대한 어떤 뭐 모멘텀보다는 요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겠지 했는데, 기업 내용을 딱 보니까, 꽤 묵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죠? 12월 달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 이제 만드는 부분, 최종이.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된다면 사실 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예, 기대 가치를 좀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시약 사업 부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사업. 그게 이제 셀트리온과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약은 여기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 거. 여기서 보죠. 시험용 약품이란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말합니다. 시약은 사용 용도에 따라 일반 시약, 분석 시약, 진단 시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요.
이쪽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시약이 있고, 네, 특수한 이런 시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약이 이제 많이 필요한 산업으로는 연구 개발 분야, 바이오 분야, 환경 산업 분야.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네요. 분야 자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료의약품 사업 부분은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계속적인 고령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뭐, 연구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노인성 질환, 뭐, 전문의약품에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규모도 예, 사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국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의약품 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완제 의약품을 위한 기초 산업이면서도 예, 셀트로 이제 완제 의약품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셀트로는 매출이 올라가면 이거 뭐이 공급처를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상당히 사업적인 매력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기초 산업이면서 수입 의존도가 완제 의약품에 비해서 높아 국내 제약산업 투자 시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총 생산 규모는 2.56조 원. 적지 않네요. 7% 연평균 성장률. 적지 않네요. 그래서 국내 이제 GDP가 2~3%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 산업이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요 고객사 보면요. 요 이제 다트 전자공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셀트론 있죠. 예. 그리고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종근당 다른 제약사들도 있네요. 한국 유나이트 제약, 보령 제약, 중해 제약, 뭐 케어젠, 경보 제약,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이 뭐 전자 소재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나쁘지 않고 또 이제 괜찮은 고객사들을 갖고 있고, 예, 원료의약품 쪽은 특히나 이제 또 성장하는 분야고,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아까 시총이 2,500억이거든요, 현재. 예, 밑에서는 되게 낮았겠죠? 예, 시총이 이제 2,500억인데, 실적 부분에서 보면,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뭐, 재무 쪽으로 보면, 뭐 이익잉여금도 한 746억 정도, 자본 총계가 이제 높아요. 1,232억, 부채가 이제 334억, 자산 총계 1,500, 예. 탄탄하단 말이에요, 재무 구조. 그리고 실적도 최근에 2년 보면 2018년도에 730억, 영업이익이 92억, 괜찮죠? 이익률도 괜찮죠? 2019년도 매출액 796억, 영업이익 100억. 뭔가 좀 안정성이 좀 보이죠. 예. 올해 이제 반기도 395억 매출액, 영업이익도 53억. 예. 탄탄하죠. 비슷하고. 그래서 성장이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실적이 어떤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실적이 탄탄한 부분이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했던 중기적인 관점의 기업 가치 상향 포인트, 요 SK 케미칼과의 합자 투자 계약. 요게 이제 제대로 잘 되면, 기업가치 레벨업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도 보시면, 이거는 뭐, 누군가, 예, 들어왔다는 거죠. 예, 거래량하고 보면 패턴 자체가. 젠넥신하고 좀 흡사하죠? 예, 매집할 때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다양한 패턴을 만들거든요. 네. 이런 패턴도 매집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이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그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굉장히 셀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도 한 번씩 튀거나 아니면 이대주주라 가지고 조금 추세를 만드는 상승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기대되죠, 오늘?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 옆을 지켜드리는 현명한 투자 조력자, 투자 동행자가 되는 신박사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신박사는 오후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